안녕하세요. 지식저장소입니다. 2024 정시 전국 27개 대학의 무역학과 순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. 2024학년도 정시 모집 무역학과 순위에 대해 알아봅니다. 대학 어디가의 70% 평균 백분위를 기반으로 하여 경향성을 보기 위한 순위를 매겼으며, 정시 입결이 대학의 교육 수준과 직결되는 것은 아니므로 재미로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27위부터 시작합니다. 부산광역시에 위치한 사립대학인 동의대학교의 무역학과입니다. 16명 모집의 경쟁률은 2.25 대 1을 기록하였으며 70% 평균 백분위는 39.83에 그쳤습니다. 26위입니다. 대구광역시에 위치한 계명대학교의 국제통상학과입니다. 22명 모집의 경쟁률은 3.7 대 1을 기록하였으며 70% 평균 백분위는 48.67로 나타났습니다. 26위였습니다. 25위입니다. 제주특별자치도에 위치한 지방거점 국립대학인 제주대학교의 무역학과입니다. 13명 모집의 경쟁률은 3.54 대 1로 70% 평균 백분위는 54.33을 기록하여 25위에 올랐습니다. 24위입니다. 부산광역시에 위치한 사립대학인 경성대학교의 국제무역통상학과입니다. 7명 모집의 경쟁률은 5.71 대 1, 70% 평균 백분위는 56.67로 나타났습니다. 23위입니다. 역시 부산에 위치한 사립대학인 동아대학교의 국제무역학과입니다. 17명 모집의 경쟁률은 3.41 대 1을 기록하였으며 70% 평균 백분위는 60으로 23위에 올랐습니다. 다음은 22위입니다. 경상남도 진주시에 위치한 지방거점 국립대학인 경상국립대학교의 국제통상학과입니다. 26명 모집의 경쟁률은 2.96 대 1로 70% 평균 백분위는 60.67을 기록하였습니다. 21위입니다. 부산광역시에 위치한 국립대학인 한국해양대학교의 국제무역경제학부입니다. 17명 모집의 경쟁률은 8.29 대 1로 70% 평균 백분위는 61.17을 기록하였습니다. 22위입니다. 광주광역시에 위치한 조선대학교의 무역학과입니다. 14명 모집의 경쟁률은 6.1 대 1로 70% 평균 백분위는 62.33을 기록하여 20위에 올랐습니다. 19위입니다.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에 위치한 지방거점 국립대학인 전북대학교의 무역학과입니다. 34명 모집의 경쟁률은 4.4 대 1을 기록하였으며 70% 평균 백분위는 66.83으로 나타났습니다. 19위를 기록하였습니다. 다음은 18위입니다. 경상북도 경산시에 위치한 사립대학인 영남대학교의 무역학부입니다. 22명 모집의 경쟁률은 3.86 대 1로 70% 평균 백분위는 67.83으로 18위를 기록하였습니다. 17위입니다. 충청북도 청주시에 위치한 국립대학인 충북대학교의 국제경영학과입니다. 23명 모집의 경쟁률은 5.7 대 1로 70% 평균 백분위는 71.1로 각각 나타났습니다. 16위입니다. 부산광역시에 위치한 국립대학인 부경대학교의 국제통상학부입니다. 21명 모집의 경쟁률은 5대 1로 70% 평균 백분위는 72로 나타나면서 16위에 올랐습니다. 15위입니다. 강원대학교의 국제무역학과입니다. 11명 모집의 경쟁률은 4.73 대 1로 70% 평균 백분위는 74.5로 나타났습니다. 14위입니다. 인천광역시에 위치한 국립대학법인인 인천대학교의 무역학부입니다. 36명 모집의 경쟁률은 5.83 대 1로 70% 평균 백분위는 74.7로 나타났습니다. 13위입니다. 대전광역시에 위치한 지방거점 국립대학인 충남대학교의 무역학과입니다. 13명 모집의 경쟁률은 4.2 대 1을 기록하였으며 70% 평균 백분위는 75.1로 13위로 나타났습니다. 12위입니다.
서울특별시 노원구에 위치한 사립대학인 광운대학교의 국제통상학부입니다. 22명 모집의 경쟁률은 6.5:1로 70% 평균 100분위는 79.2로 나타났습니다. 11위입니다.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에 위치한 사립대학인 인하대학교의 국제통상학과입니다. 24명 모집의 경쟁률은 7.4:1로 70% 평균 100분위는 81.17로 나타났습니다. 12위입니다. 부산광역시 금정구에 위치한 지방거점 국립대학인 부산대학교의 무역학부입니다. 32명 모집의 경쟁률은 4.6:1로 70% 평균 100분위는 81.67을 기록하였습니다. 9위입니다. 경북대학교의 경제통상학부입니다. 29명 모집의 경쟁률은 4.5:1로 70% 평균 100분위는 81.97로 나타났습니다. 8위입니다. 단국대학교의 무역학과입니다. 38명 모집의 경쟁률은 3.47:1로 70% 평균 100분위는 83.75로 나타났습니다. 7위입니다. 숭실대학교의 글로벌 통상학과입니다. 43명 모집의 경쟁률은 4.1:1, 70% 평균 100분위는 84.17로 7위에 올랐습니다. 6위입니다. 서울특별시 성북구에 위치한 사립대학인 국민대학교의 국제통상학과입니다. 22명 모집의 경쟁률은 5.23:1로 70% 평균 100분위는 87로 나타나면서 6위를 차지하였습니다. 5위입니다. 동국대학교의 국제통상학과입니다. 30명 모집의 경쟁률은 4.07:1, 70% 평균 100분위는 87.82로 5위를 차지하였습니다. 4위입니다. 건국대학교의 국제무역학과가 33명 모집에 경쟁률은 5.03:1로 70% 평균 100분위는 88.25를 나타내면서 4위를 차지하였습니다. 3위입니다. 경희대학교의 무역학과가 30명 모집에 경쟁률은 3.3:1로 70% 평균 100분위 89.67로 나타났습니다. 2위입니다. 한국외국어대학교의 국제통상학과가 23명 모집의 경쟁률은 4.3:1로 70% 평균 100분위는 89.83으로 2위를 차지하였습니다. 대망의 1위입니다. 무역학과 혹은 국제통상학과가 독립된 대학과로 있는 대학들 가운데에서는 중앙대학교의 국제물류학과가 19명 모집의 경쟁률 5.1:1, 70% 평균 100분위 91.72로 1위를 차지하였습니다. 지금까지 2024학년도 정시모집 국제통상학과 및 무역학과 순위에 대해 알아봤습니다. 수능 4개 영역을 반영한 대학은 탐구 한 과목을 반영했을지라도 모두 동일 선상에서 비교하였으므로 이 점 참고하셔서 영상 시청하시기 바랍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. 지금까지 지식저장소였습니다.